반갑습니다. 광협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협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퍼플 로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건 역시도 포항에서 나오는 공룡이 쪄서 다이아몬드로 된 경우인데요. 모습도 공룡 모습을 좀 닮았죠. 네, 생긴 게 공룡 모습을 닮았습니다. 이쪽도 한번 볼게요. 색깔이 워낙 고급스러워 보이고 매우 특이한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확대해서 볼 테니까 삼각형 조직 구조가 SiC와 C로 이루어진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반짝이는 게 서서 안쪽으로 가면은 투과도가 더 높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삼각형 조직 구조가 보일 거예요. 자, 보이죠? 전형적으로 삼각형 조직 구조 패턴이 보입니다. 이게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네요. SiC와 C 형태로 이루어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전형적인 고기 모양 또는 파충류의 갑옷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죠. 반짝이는 게 안을 가면은 점점 이제 겉을 갈아버리면 엄청 이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표시가 나죠. 네. 갑옷 모양 삼각형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경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경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기본 4에서 하겠습니다. 얘는 자, 4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바로 올라오네요. 좋습니다. 네, 상당히 다이아몬드가 질이 좋습니다. 보니까요, 투과율이 속도도 빠르고 올라오는 게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도 예, 올라옵니다. 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이아몬드가 맞고요. 자, 조명을 갖다 대면 오, 와우, 상당히 크리스탈이 가깝네요. 오, 이거 안에 내포물도 상당히 없는 편이고 질이 상급에 해당됩니다. 다이아몬드 치고는 색깔, 컬러, 펜시 다이아몬드 치고는 상급에 해당되고 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부분 제거하면은 얼마 나오는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Very good. 질도 상당히 좋고. 자, 경도 테스트 중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요렇게 했는데 여기가 나가고 입혀진 것 같죠? 네, 보면은 사 이렇게 하면은 당이 없어져요. 차이가 뭔지 알겠죠? 자, 없어져죠? 네, 이거랑 지난번에 요거랑 비교해 봤을 때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는 7이라고 했죠? 요거는 7인데 자, 이렇게 됐잖아요. 얘는 그대로 있는데 얘가 파이는 안 파요. 자, 요 파이잖아요. 해도 파이잖아요. 싹 파였어요. 그대로 남아있고, 안 지워지고, 파이죠. 요게 이제 경도 7 해당되는, 이제 5개 해당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로즈 퍼플 다이아몬드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보랏빛이 나는 것으로서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귀족적인 다이아몬드고, 다이아몬드 치고는 상당히 세련되어 보입니다. 이거를 커팅하거나 광을 내고 나면 엄청 이쁠 텐데요. 가급적이면 공룡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그대로 귀한 다이아몬드로 광만 내면 좋겠네요. 자, 몇 그램이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몇 그램 나오는가? 188g이면 5로 하면 940캐럿이 나오겠습니다. 940캐럿이 나오겠네요. 188g, 940캐럿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940캐럿의 로즈 퍼플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너소 로즈 퍼플 다이아몬드 내추럴이고요. 천연이고요. 아주 귀한, 아주 귀족풍의 좀 세련된 다이아몬드라고 할수 있고 투과도도 상당히 질이 좋았습니다. 질이 아주 상급에 해당되는 상당히 좋은 very good입니다.
상급에 해당된 다이아몬드고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은 6월 한 달 동안 특별 경매를 하고요.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를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상당히 세련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상 광협 보석캐저리 카페 한국광협 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